조셉 머피 박사는 1981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아내 진 머피 박사는 조셉 머피 박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해오던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1986년 한 강연에서 고인이 된 남편의 말을 인용하며 그의 철학에 담긴 메시지를 전파했다. 모든 사람에게 내면에 있는 신성한 근원과 힘에 대해 알려주고 싶습니다. 힘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힘겹게 길을 걷는 노인에게, 재능과 능력을 억압당한 채 과중한 짐을 짊어진 청년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의식의 각 단계와 수준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내면의 경이로움을 배우도록 돕고 싶습니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당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부와 번영의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불을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쓰는 글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형태를 갖추어 경험이나 사건으로 표출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이해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현재의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켜야 한다. 불을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확언은 현재 의식의 생각과 소망을 잠재 의식에 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확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을 없앤다. 둘째, 긍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로 현재 의식을 채워 잠재 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새기기 시작한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 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 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인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에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으로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하는 힘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라. 결말을 극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잠재의식은 정신의 영화를 현실로 구현해낼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뤘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라.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잠재의식에 점차 가라앉아 상상하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상상력은 과학의 원리를 따르므로 탐욕과 시기, 질투, 두려움, 의심, 분노와 같은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목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라. 이미지는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것을 형상화해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며 믿는 것을 어떻게든 결실을 보도록 방법을 찾는다. 욕망과 결핍은 선물이다. 그러니 선물답게 다루어라. 욕망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밀어주는 자극제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욕망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작이 욕망이라면 끝은 발현이다. 욕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욕망과 자아를 일치시키면 욕망은 외부 세계로 발현된다.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라. 저축보다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히 흐르는 것을 원하라.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뜻대로 흐른다. 항상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자신을 높이는 생각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안내하는 직감의 원리. 직감은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직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 직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은 항시 적시적소를 찾아내고 기회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라. 명상으로 정신적 배터리를 충전하라.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일에 먹이를 주면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닦아 평화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리를 내주어라. 가난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른다.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가난과 결핍을 향한 믿음은 결핍과 한계를 낳는다. 부는 마음의 상태다. 부의 법칙을 믿으면 부를 얻는다.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부는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이 생각의 반응에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부를 분배해 줄 것이다. 생각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생각은 잠재의식을 통해 긍정적인 유형의 자산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고의 본질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주변 환경과 재정 상태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을 지배한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충만하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무리 크게 숨을 쉬어도 공기는 항상 넘쳐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고 부족함이 없다.
내 안의 창조력은 무한하고 고갈되는 법이 없다. 진정한 불안, 풍요로운 정신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생길 것이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마음속에서 확대된다. 청구된 금액을 내고 모든 빚을 갚는 마법의 공식은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 액수만큼의 돈이 들어오리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점차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무형의 힘은 생각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창고에서 유형의 부를 창조해낸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부가 따를 것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궁핍한 삶을 살 것이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다. 당장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돈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은행이 있고 차고 넘칠 정도로 무한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성공을 내가 마땅히 가질 권리라고 믿고 받아들여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진정한 열쇠는 돈이 들어오면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면서 자유롭고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당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부와 번영의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불을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쓰는 글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형태를 갖추어 경험이나 사건으로 표출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이해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현재의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켜야 한다. 불을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확언은 현재 의식의 생각과 소망을 잠재 의식에 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확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을 없앤다. 둘째, 긍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로 현재의식을 채워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새기기 시작한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인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에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으로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하는 힘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라. 결말을 극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잠재의식은 정신의 영화를 현실로 구현해낼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뤘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라.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잠재의식에 점차 가라앉아 상상하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상상력은 과학의 원리를 따르므로 탐욕과 시기, 질투, 두려움, 의심, 분노와 같은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목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라. 이미지는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것을 형상화해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며 믿는 것을 어떻게든 결실을 보도록 방법을 찾는다. 욕망과 결핍은 선물이다. 그러니 선물답게 다루어라. 욕망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밀어주는 자극제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욕망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작이 욕망이라면 끝은 발현이다. 욕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욕망과 자아를 일치시키면 욕망은 외부 세계로 발현된다.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라. 저축보다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히 흐르는 것을 원하라.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뜻대로 흐른다. 항상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자신을 높이는 생각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안내하는 직감의 원리. 직감은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직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 직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은 항시 적시적소를 찾아내고 기회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라. 명상으로 정신적 배터리를 충전하라.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일에 먹이를 주면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닦아 평화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리를 내주어라. 가난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른다.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가난과 결핍을 향한 믿음은 결핍과 한계를 낳는다. 부는 마음의 상태다. 부의 법칙을 믿으면 부를 얻는다.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부는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이 생각의 반응에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부를 분배해 줄 것이다. 생각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생각은 잠재의식을 통해 긍정적인 유형의 자산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고의 본질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주변 환경과 재정 상태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을 지배한다. 분은 내 주변 곳곳에 충만하다. 분은 내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무리 크게 숨을 쉬어도 공기는 항상 넘쳐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고 부족함이 없다. 내 안의 창조력은 무한하고 고갈되는 법이 없다. 진정한 불안, 풍요로운 정신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생길 것이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마음속에서 확대된다. 청구된 금액을 내고 모든 빚을 갚는 마법의 공식은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 액수만큼의 돈이 들어오리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점차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무형의 힘은 생각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창고에서 유형의 부를 창조해낸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부가 따를 것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궁핍한 삶을 살 것이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다. 당장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돈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은행이 있고 차고 넘칠 정도로 무한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성공을 내가 마땅히 가질 권리라고 믿고 받아들여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진정한 열쇠는 돈이 들어오면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면서 자유롭고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당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부와 번영의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불을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현재 의식이라는 펜으로 쓰는 글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형태를 갖추어 경험이나 사건으로 표출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이해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현재의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켜야 한다. 불을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확언은 현재 의식의 생각과 소망을 잠재 의식에 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확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을 없앤다. 둘째, 긍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로 현재 의식을 채워 잠재 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새기기 시작한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 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 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인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에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으로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하는 힘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라. 결말을 극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잠재의식은 정신의 영화를 현실로 구현해낼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뤘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라.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잠재의식에 점차 가라앉아 상상하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상상력은 과학의 원리를 따르므로 탐욕과 시기, 질투, 두려움, 의심, 분노와 같은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목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라. 이미지는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것을 형상화해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며 믿는 것을 어떻게든 결실을 보도록 방법을 찾는다. 욕망과 결핍은 선물이다. 그러니 선물답게 다루어라. 욕망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밀어주는 자극제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욕망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작이 욕망이라면 끝은 발현이다. 욕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욕망과 자아를 일치시키면 욕망은 외부 세계로 발현된다.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라. 저축보다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히 흐르는 것을 원하라.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뜻대로 흐른다. 항상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자신을 높이는 생각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안내하는 직감의 원리. 직감은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직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 직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은 항시 적시적소를 찾아내고 기회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라. 명상으로 정신적 배터리를 충전하라.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일에 먹이를 주면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닦아 평화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리를 내주어라. 가난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른다.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가난과 결핍을 향한 믿음은 결핍과 한계를 낳는다. 부는 마음의 상태다. 부의 법칙을 믿으면 부를 얻는다.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분은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이 생각의 반응에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불을 분배해 줄 것이다. 생각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생각은 잠재의식을 통해 긍정적인 유형의 자산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고의 본질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주변 환경과 재정 상태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을 지배한다. 분은 내 주변 곳곳에 충만하다. 분은 내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무리 크게 숨을 쉬어도 공기는 항상 넘쳐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고 부족함이 없다. 내 안의 창조력은 무한하고 고갈되는 법이 없다. 진정한 불안, 풍요로운 정신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생길 것이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마음속에서 확대된다. 청구된 금액을 내고 모든 빚을 갚는 마법의 공식은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 액수만큼의 돈이 들어오리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점차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무형의 힘은 생각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창고에서 유형의 불을 창조해낸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부가 따를 것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궁핍한 삶을 살 것이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다. 당장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돈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은행이 있고 차고 넘칠 정도로 무한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성공을 내가 마땅히 가질 권리라고 믿고 받아들여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진정한 열쇠는 돈이 들어오면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면서 자유롭고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당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부와 번영의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불을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쓰는 글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형태를 갖추어 경험이나 사건으로 표출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이해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현재의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켜야 한다. 불을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확언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소망을 잠재의식에 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확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을 없앤다. 둘째, 긍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로 현재의식을 채워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새기기 시작한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인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에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으로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하는 힘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라. 결말을 극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잠재의식은 정신의 영화를 현실로 구현해낼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뤘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라.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잠재의식에 점차 가라앉아 상상하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상상력은 과학의 원리를 따르므로 탐욕과 시기, 질투, 두려움, 의심, 분노와 같은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목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라. 이미지는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것을 형상화해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며 믿는 것을 어떻게든 결실을 보도록 방법을 찾는다. 욕망과 결핍은 선물이다. 그러니 선물답게 다루어라. 욕망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밀어주는 자극제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욕망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작이 욕망이라면 끝은 발현이다. 욕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욕망과 자아를 일치시키면 욕망은 외부 세계로 발현된다.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라. 저축보다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히 흐르는 것을 원하라.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뜻대로 흐른다. 항상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자신을 높이는 생각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안내하는 직감의 원리. 직감은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직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 직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은 항시 적시적소를 찾아내고 기회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라. 명상으로 정신적 배터리를 충전하라.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일에 먹이를 주면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닦아 평화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리를 내주어라. 가난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른다.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가난과 결핍을 향한 믿음은 결핍과 한계를 낳는다. 부는 마음의 상태다. 부의 법칙을 믿으면 부를 얻는다.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부는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이 생각의 반응에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부를 분배해 줄 것이다. 생각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생각은 잠재의식을 통해 긍정적인 유형의 자산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고의 본질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주변 환경과 재정 상태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을 지배한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충만하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무리 크게 숨을 쉬어도 공기는 항상 넘쳐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고 부족함이 없다. 내 안의 창조력은 무한하고 고갈되는 법이 없다. 진정한 불안, 풍요로운 정신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생길 것이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마음속에서 확대된다. 청구된 금액을 내고 모든 빚을 갚는 마법의 공식은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 액수만큼의 돈이 들어오리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점차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무형의 힘은 생각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창고에서 유형의 부를 창조해낸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부가 따를 것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궁핍한 삶을 살 것이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다. 당장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돈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은행이 있고 차고 넘칠 정도로 무한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성공을 내가 마땅히 가질 권리라고 믿고 받아들여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진정한 열쇠는 돈이 들어오면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면서 자유롭고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당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부와 번영의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불을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쓰는 글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형태를 갖추어 경험이나 사건으로 표출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이해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현재의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켜야 한다. 불을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확언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소망을 잠재의식에 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확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을 없앤다. 둘째, 긍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로 현재의식을 채워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새기기 시작한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화건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인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에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으로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하는 힘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라. 결말을 극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잠재의식은 정신의 영화를 현실로 구현해낼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뤘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라.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잠재의식에 점차 가라앉아 상상하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상상력은 과학의 원리를 따르므로 탐욕과 시기, 질투, 두려움, 의심, 분노와 같은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목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라. 이미지는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것을 형상화해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며 믿는 것을 어떻게든 결실을 보도록 방법을 찾는다. 욕망과 결핍은 선물이다. 그러니 선물답게 다루어라. 욕망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밀어주는 자극제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욕망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작이 욕망이라면 끝은 발현이다. 욕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욕망과 자아를 일치시키면 욕망은 외부 세계로 발현된다.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라. 저축보다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히 흐르는 것을 원하라.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뜻대로 흐른다. 항상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자신을 높이는 생각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안내하는 직감의 원리. 직감은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직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 직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은 항시 적시적소를 찾아내고 기회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라.
명상으로 정신적 배터리를 충전하라.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일에 먹이를 주면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닦아 평화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리를 내주어라. 가난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른다.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가난과 결핍을 향한 믿음은 결핍과 한계를 낳는다. 부는 마음의 상태다. 부의 법칙을 믿으면 부를 얻는다.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부는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이 생각의 반응에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부를 분배해 줄 것이다. 생각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생각은 잠재의식을 통해 긍정적인 유형의 자산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고의 본질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주변 환경과 재정 상태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을 지배한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충만하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무리 크게 숨을 쉬어도 공기는 항상 넘쳐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고 부족함이 없다. 내 안의 창조력은 무한하고 고갈되는 법이 없다. 진정한 불안, 풍요로운 정신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생길 것이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마음속에서 확대된다. 청구된 금액을 내고 모든 빚을 갚는 마법의 공식은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 액수만큼의 돈이 들어오리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점차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무형의 힘은 생각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창고에서 유형의 불을 창조해낸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부가 따를 것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궁핍한 삶을 살 것이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다. 당장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돈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은행이 있고 차고 넘칠 정도로 무한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성공을 내가 마땅히 가질 권리라고 믿고 받아들여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진정한 열쇠는 돈이 들어오면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면서 자유롭고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당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부와 번영의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불을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쓰는 글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형태를 갖추어 경험이나 사건으로 표출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진 않은지 이해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현재의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켜야 한다.
불을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화거는 현재 의식의 생각과 소망을 잠재 의식에 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화건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을 없앤다. 둘째, 긍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로 현재 의식을 채워 잠재 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새기기 시작한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 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화건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인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부의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에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으로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하는 힘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라. 결말을 극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잠재의식은 정신의 영화를 현실로 구현해낼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미 이뤘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라.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잠재의식에 점차 가라앉아 상상하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상상력은 과학의 원리를 따르므로 탐욕과 시기, 질투, 두려움, 의심, 분노와 같은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목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라. 이미지는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것을 형상화해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며 믿는 것을 어떻게든 결실을 보도록 방법을 찾는다. 욕망과 결핍은 선물이다. 그러니 선물답게 다루어라. 욕망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밀어주는 자극제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욕망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작이 욕망이라면 끝은 발현이다. 욕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욕망과 자아를 일치시키면 욕망은 외부 세계로 발현된다.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라. 저축보다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히 흐르는 것을 원하라.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뜻대로 흐른다. 항상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자신을 높이는 생각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안내하는 직감의 원리. 직감은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직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 직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들은 항시 적시적소를 찾아내고 기회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라. 명상으로 정신적 배터리를 충전하라.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일에 먹이를 주면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닦아 평화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리를 내주어라. 가난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른다.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가난과 결핍을 향한 믿음은 결핍과 한계를 낳는다. 부는 마음의 상태다. 부의 법칙을 믿으면 부를 얻는다.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부는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이 생각의 반응에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부를 분배해 줄 것이다. 생각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생각은 잠재의식을 통해 긍정적인 유형의 자산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고의 본질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주변 환경과 재정 상태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을 지배한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충만하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무리 크게 숨을 쉬어도 공기는 항상 넘쳐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고 부족함이 없다. 내 안의 창조력은 무한하고 고갈되는 법이 없다. 진정한 불안, 풍요로운 정신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생길 것이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마음속에서 확대된다. 청구된 금액을 내고 모든 빚을 갚는 마법의 공식은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 액수만큼의 돈이 들어오리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점차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무형의 힘은 생각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창고에서 유형의 불을 창조해낸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부가 따를 것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궁핍한 삶을 살 것이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다. 당장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돈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은행이 있고 차고 넘칠 정도로 무한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성공을 내가 마땅히 가질 권리라고 믿고 받아들여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진정한 열쇠는 돈이 들어오면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면서 자유롭고 건설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